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?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, 내가 하나님 앞에 돈을 드리고 내가 책임을 다했습니다라고 하는 거,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예 아니라는 거예요.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는 그 시간을 기뻐하신다. 헨리 나우엔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. 영성신학자죠. 기도란 예수님과 함께 한가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. 누가 복이 있어요?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자가 복이 있다.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.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, 주님과 함께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주님과 함께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, 그 사람이 복이 있다.